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는 별을 봅니다. 그들이 어둠 속에서도 똥을 굴려 구슬을 만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찍힌 점들의 위치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. 마침내 땅속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습니다. 별의 위치를 보고 길을 찾는다고 알려진 동물은 단 두 종류, 인간 그리고 쇳덩어리뿐입니다.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 쇳덩어리가 똥을 묻어둔 땅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. 초원의 우기가 찾아오면 땅에는 풀이 우거지고 많은 생명이 깨어납니다. 땅속에서 나고 자라 처음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쇳덩어리입니다. 그에게 허락된 외출 시간은 우기가 지속되는 석 달. 여유롭게 기어갈 시간이 없습니다. 석 달 안에 목표를 달성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 첫 번째 목표는 식량입니다. 초식동물이 막 남기고 간 신선한 음식이죠. 많은 곤충이 이 음식에 몰려드는 것은 식물의 영양분에 동물의 소화액이 더해진 즙을 핥아먹기 위해서입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똥은 점점 굳어갑니다. 완전히 말라버리기 전에 음식을 포장해 집으로 가져가야겠죠. 이 똥구슬이 쇳덩어리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. 이들에게 구슬은 단순한 식량이 아닙니다. 암컷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. 암컷을 옆자리에 태우고 집까지 무사히 운전해가는 것이 수컷 쇳덩어리의 세 번째 목표.
아직 짝을 찾지 못한 솔로들은 구슬을 사수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합니다. 전투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.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. 뒷다리로 구슬을 굴리려니 앞을 볼 수가 없죠. 옆을 봐도 온통 무성하게 자란 풀뿐.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.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. 그럴 땐 먼 별에서 온 빛이 도움이 됩니다. 쇳덩굴이는 태양의 위치를 보고 자기가 어디쯤 왔는지 알아차리죠. 그 덕분에 잠깐 사고를 당해도 나갈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죠. 그렇게 무사히 그가 땅속으로 돌아갑니다. 쇳덩굴이에게 구슬은 새끼를 낳아 키울 둥지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가 이 구슬을 혼자서만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가 땅속에 저장한 영양분은 땅 위에 많은 존재와 다시 연결됩니다.